시작합시다. 오늘은 이제 저항의 합성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의미부터 알아야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전압, 전류. 그렇지, 전류와 전압에 배웠습니다. 전류라는 건 뭐야? 전하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였고, 전하의 흐름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전압이라는 건 뭐였어? 전기압력. 전기압력?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 힘, 즉 능력이더라 라는 거지. 지난 시간에 이제 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자, 그러면 전압이라는 건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세게 미느냐 뭐 이런 얘기였고, 전류는 이제 미는 힘에 따라서 흐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게 밀면 그만큼 많이 흐르겠지. 그치? 그래서 전류 전압은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그렇지, 비례 관계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돼요? V와 I는 비례 관계다. 아직 IR까지 나오기도 힘들고 V는 IR 이거예요. 등호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이따 하고. 근데 밀어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리기를 할 때도 내가 가면 공기의 뭐 저항이라든지, 아니 마찰력이 내가 가는 거잖아. 반대되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응? 있을 거예요. 전류를 우리 도선을 한번 보자. 도선을 한번 보면 전류가 흐를 때, 그러니까 전하가 이동을 할 때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지. 전하가 움직일 때. 자, 자유전자가 움직일 거 아니야. 자유전자가 일정하게 이동을 하겠죠.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일정 이동을 할 때 이 원자 핵은 어떤 역할을 할까? 원자 핵은 전자의 흐름을 방해해요? 아니면은 얘는 딱딱하잖아. 질량이 크겠지. 그럼 전자가 가면 부딪힐 거 아니야. 그쵸? 전자가 부딪힌다. 즉, 뭘 하는 거야? 이 원자들이, 여기 있는 이 원자들이 뭘 해? 방해. 전류의 흐름을 뭐 한다? 방해. 전류 흐름을 방해한다라는 거지. 이런 방해하는 요 힘, 방해하는 요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를 저항이라고 한다. 그렇지. 저항이라고 한다. 근데 기호는 우리가 보통 R로 나타내요. 요게 이제 저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되는 힘. 밀자면 반대되는 힘보다 이제 방해하는 능력이죠. 방해. 즉, 그러면 세게 밀면 세게 밀면 더 세게 부딪힐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은 세지겠어, 약해지겠어? 세지입니다. 강해지겠죠. 즉, 전압이 커지면 저항도 어떻게 되냐? 같이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건, 저항이 강해지면, 저항이 강해지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 강해집니다. 약해지겠지. 아, 저항이 세지면 전류는 약해지겠지. 아, 이거 잘못 봤어요. V랑 I. 그러니까 둘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해하기 때문에 더 약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고, 또 전압과 저항도 비례관계인데 저항과 전류는 또 반비례관계야.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게 뭐냐? 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옴의 법칙이라고. 옴의 법칙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아, 그 전에 이제 저항을 우리가 기호론 R이라고 하고, 저항 기호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위는 뭘 써? 옴. 단위는 우리가 옴 씁니다. 옴. 옴스트롱의 약자예요. 네. 옴이라는 걸 쓴다. 이제 옴의 법칙이라는 건데 저항으로 정리를 해본 거지. 저항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세 가지의 식을 똑같은 통합을 해볼 필요가 있지.
또까지 통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뭘로 정리하면 좋겠어요? V 오메고틱이니까 R로 정리하면 좋겠지. R은 저항이 커지면 전압 I분의 V 커지고 저항이 커지면 저항도 커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아이분의 1로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응? 그러면 전압이랑은 비례관계고 역수의 비례관계니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 R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I분의 V다. I분의 V다. I분의 V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이분의 V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도 이거를 또 I는 뭘로 정리해 볼 수 있어? V, R로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지. 뭔가 이상하지 않냐? 아니요, 잘못 본 것 같은데 선생님. V는 아니 아닌데? V는 아니 아닌데요. 어, 그치. 네, 잘못 봤어요. 그리고 요 I는 분수예요. 어? 뭐가? I는 R분의 V라고 해요. I로 만들려면 식이 R분의 V라고. 그래. 그러니까 설명해 줄라?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돼? I를 곱해주면 V는 I, R로 또 정리가 되겠지. 네. 또, 그 다음에 I로 정리하면? R분의 V. R분의 V더라. 라는 걸로 이렇게 쭉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쭉 유도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걸 뭐라 그래? 오메 법칙이라고 한다. 그럼 이 오메 법칙을 이용하면 뭘 알 수 있느냐? 서로의 관계를 아니까. 전 다 할 수 있어요. 전압과 전류. 전압과 전류를 알면 뭘 구할 수 있어? 아, 두 개를 알면 하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전압과 전류를 알면 저항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저항을 알 수 있고 저항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에 값만 있으면. 그러니까 전압과 저항이 있으면 전류를 알 수 있고 그럼 전류와 저항이 있으면 또 전압도 알아낼 수 있다 라는 그런 관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전류의 세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전압의 세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그럼 이 저항의 세기는 뭘로 결정이 되느냐? 저항의 세기. 저항의 세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건데. 저항의 세기. 그러면 이 저항의 세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즉, 저항의 합성이야. 합성, 저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뭐야? 응? 그 밑에 있잖아. 뒤에 넘어가면 있어요. 저항의 세기. 뒤로 가면 나와. 거기 말고 쭉쭉쭉 뒤로. 저항 잠깐 정리하라 그런 거고. 자, 이제 저항의 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저항의 세기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 우리가 길을 가고, 길을 가는데, A랑 B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A랑 B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길이 좁으면 걸어가기 쉬워 어려워. 어느 쪽이 걸어가기 좋을까? 길이 좁은 쪽이 가기 좋을까요? 넓은 쪽이 가기 좋을까? 넓은 쪽이요. 넓은 쪽이 더 가기 좋겠지. 그렇죠. 그리고 길이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이 짧은 게 좋겠어? 아니면 길게 있는 게 좋겠어? 어느 게 더 가기 힘들어? 여긴 짧게 가잖아. 금방 가면 쉽죠. 이게 더 쉽겠지. 아니 근데 그건 모를 것 같은데요. 왜? 길이 이만하면은 예를 들어서 너가 걸어가야 되는데 너가 집이 어디냐면 네. 집이 어디냐면 요 옆이야. 대방 노블은 2차야. 네. 그러면 가기 쉽지. 네. 바로 앞이니까. 근데 너는 지금 서울이야. 근데 걸어가야 가기 쉽겠어요?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근데 저건 길이 하나 좁은 길이 하나 넓은 길이잖아. 이 두 개는 또 넓이가 같잖아. 아, 큰 말이죠. 바보가 아닙니다. 이거잖아. 그렇죠. 어디가 더 쉽다? 앉아있어. 끝까지 풀어. 어? 뭐? 선생님 85점. 제 시간에 다 안 풀었잖아. 아. 얼른
프로. 자, 그래서 저항의 세기 이렇게 되더라. 알겠어요? 진짜 표정 같아요. 어? 얼굴 표정 같아요. 이렇게 해봐요. 어디에도 쉽다. 이쪽에도 쉽고 이쪽에도 쉽다라는 거. 즉, 저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면 좀 더 전자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잖아. 그리고 짧게 가야 더 에너지 손실이 적고 부딪히면 그만큼 에너지가 손실이 되는 거니까. 손실이 되는 거네. 그래서 저항의 크기라고 하는 거. 저항의 크기라고 하는 건 뭐에 비례하냐? 뭐에 비례하냐? 길이에는 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넓이에는 넓이도 아니 넓이도 비례하는 표면적. 반비례하는 표면적에는 반비례하는 관계가 성립을. 선생님 반비례밖에 따로 있지 않아요? 어? 반비례는 이렇게 아니죠? 뭐? 반대 아니에요? 반대. 그러니까 뭐? 왜 비례는 이렇게 돼? 반비례는 없어요. 반비례? 네. 역수에 비례한다를 표현하면 되잖아. 굳이 반비례 표현할 필요 없이 역수에 비례한다를 표현하면 반비례 정리되잖아요. 굳이 뭐 필요 없는 기호를 늘릴 필요는 없지. 네. 그렇죠? 그래서 저항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저항의 합성인데 합성 저항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합성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어. 해볼 게 있어. 만약에 저항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직렬 연결을 한다고 해보자. 네. 직렬 연결을 한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전기 회로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저항이 있다고 해봐. 여기가 예를 들어 2옴이고 여기가 2옴이야. 그럼 이때는 합성 저항이 얼마가 되겠냐라는 거지. 4옴. 이때는 합성 저항이 얼마냐? 4옴이 된다. 왜 4옴이 될까? 왜 4옴입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마치 뭐랑 같은 거야.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쵸?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해준다? R1이 있고 R2가 있으면 있습니다. 합성저항 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 R1 플러스 R2로 구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을 이번에는 어떻게 연결하느냐? 병렬로 연결해보자. 병렬 연결을 합니다. 병렬 연결을 합니다.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회로가 있고요. 하나의 몇옴이에요? 이번에도 역시 2옴으로 잡을 거예요. 그럼 2옴이에요. 2옴으로 잡으면 얼마가 되느냐? 합성저항은 1옴이... 2옴 아니에요? 1옴이 되죠. 왜요? 바보입니까? 바보? 아! 아, 맞아. 반비례한다고 했지. 2분의 1 더한 2분의 1. 봐봐요. 네. 2옴, 2옴이잖아. 네. 2옴, 2옴이면 이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는 거냐? 단면적이 두 배로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2옴이 하나 있을 때는 저항이 얼마야? 2옴. 2옴이지. 근데 단면적이 두 배가 되면 그거의 절반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줘야지.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길이가 길어진 효과지만 여기는 단면적이 넓어진 효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의 값이 어떻게 돼? 절반으로 감소하는 거지.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구해주느냐? 얘가 R1이고 얘가 R2다 라고 하면 저항은 어떻게 보이느냐? 합성저항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로 구해줍니다. 이러한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합성저항은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억만 잘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표정 참 거시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좀 이제 봤으면 좋겠는데 자, 33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33페이지에 3번 문제 같은 경우가 있어요.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는 거지. 3번 문제를 보면 지금 회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멋있게 연결이 와 멋있다. 아, 이게 참 멋있습니다. 요런 회로가 있어요. 이때 지금 전압이 얼마야? 6V죠. 전압이 6V고 이때 저항이 얼마야? 위에는 3옴, 밑에는 6옴입니다. 놓고 가? 놓고 가? 잘 가? 가봐.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금 묻고 있는 게 뭐예요? 합성저항이 먼저 얼마냐? 라는 걸 묻고 있어요. 그럼 합성저항을 구해보겠습니다. 합성저항 어떻게 구해?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로 구해주면 얼마 나와? 2분의 1. 2분의 1이 나오니까 합성저항은 얼마다? 2옴이다 라는 거야. 예? 뭔 소리예요? 합성저항은 2옴이잖아. 왜 2옴이에요? 역수 취해줘야죠. 바보니까. R분의 1이면 R은 어떻게 역수를 취해줘서 표현을 해야지. 아, 그렇구만. 여기서 R을 걸면 어떻게 역수 취해야 R이지. 아, 그렇구만. 그쵸? 네. 어? 2옴이 되는 겁니다. 네. 합성저항 2옴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묻고 있는 건 뭐냐? 이때 3옴과 6옴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라는 걸 지금 묻고 있어. 전압을 묻고 있네. 그러면 각각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지. 그치?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구하면 돼? 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전압 V는 뭐랑 같아? 6V랑 지금 I, R이잖아. 네. V는 I, R이죠. 네. 그치? 네. 즉 지금 이 회로에는 네. 이 회로에 지금 전류가 얼마 흐른다? 6V. 어? 전류가 얼마 흐른다? 엄청 많이? 하... 3 암페어 흐르고 있죠. 예예예예. 예, 예, 예. 아예. 3 암페어 흐르고 있지. 바로 계산해주시면 말을 했어야 돼요. 그쵸. 네. 아? 어? 네. 3 암페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 지금 3 암페어가 흐르는데 3 암페어가 지금 각각 어떻게 흐를까? 6 암페어는 2, 3 암페어는 1. 아니, 이쪽으로 얼마 흐르? 1. 이쪽으로 2 암페어 흐르죠. 반대예요. 이쪽은 1 암페어 흐르고. 아, 저항은 반대. 저항이 더 셀수록 전류는 작아지잖아. 그렇죠. 그렇군. 저항이 셀수록 전류는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합성 저항이 지금 얼마야? 2옴이지. 그럼 각각에 걸리는 전압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총 3 암페어 흐르고 있잖아. 합성 저항이 2옴이죠. 각각 흐르는 전류가 얼마겠냐? 이걸 구하려면 여기다 요거를 해보면 돼. I는 V분의 아니 V분의 R이 아니라 R분의 V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R이 6이니까 6이 여기 들어가야 그 다음 2A 흐를 거고 R이 3이니까 여기 6V 나오면 2A 흐를 거 아니야. 그치? 각각 걸리는 그럼 전압은 얼마냐 라고 하면 얼마라고 해야 돼요. 6V, 6V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응? 네, 맞아요. 졸리냐? 아니요. 졸려? 왜 그래? 6V가 되는 겁니다. 전압이 똑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지. 이때는 전압이 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묻고 있는 게 뭐예요? 3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니까 그러면 구했네. 얼마 흐르고 있어? 2A 흐르고 있고. 그 다음 4번. 6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A죠? 6분의 6이니까. 잠깐만요. 네. 그니까 저기요. I가 전류고 V가 전압이고 I 저항이죠. 그래서 V는 IR 해가지고 6이랑 그래서 6이 나온 거 설명해. 그래서 6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전체 전류의 세기는 3A. 다 구해 버렸잖아요. 네. 이렇게 되더라. 7.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알 수가 있는데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 뭐를? 저항을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 뭐가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저항을 변결연결하면 전압이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2번. 2번 가서 한번 또 하나 볼 게 있어. 2번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이번에는 회로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직렬로 지금 저항이 연결이 돼 있네요. 조금 잘못 그렸다. 대충 그리면 되지 뭐. 이렇게 그리면 되고 여기가 지금 얼마야? 3, 5이고 여기가 얼마예요? 6, 5이죠. 네. 그럴 때 지금 전압이 얼마야? 18V입니다. 어쩜 이렇게 계산이 딱 떨어질까? 그러면 첫 번째 구해야 될 거. 합성저항 얼마냐? 합성저항 얼마예요? 3 플러스 6이니까 9죠? 그러니까 9, 5이지. 합성저항 9, 5이고 이때 전체 전류를 구하는 거야. 전체 전류 어떻게 구해요? I는 R분의 V로 구하면 되잖아. 그렇죠. R이 얼마니까? 9니까 전압 18이죠. 즉 얼마? 2A. 너 왜 그러니? 3A죠? 2A 맞는데요. 어? 아니네.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요. 나 왜 순간 이걸 6으로 생각했지? 예. 미안. 2A죠? 2A고 그 다음에 이때 여기에 그리는 전류의 색인데 전화량 보조법 생각하면 각 회로에 그리는 전류의 크기가 동일하잖아. 그렇지. 여기도 얼마 흐르고 2A 흐르고 여기도 얼마 흐르고 2A 흐른다는 얘기. 그럼 그때 각각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일까? 각각 걸리는 전압이 얼마일까? 어떻게 보여야 돼? 6. V는 IR이잖아. 6. V는 IR로 구해지니까 6. 얼마겠어? 2 곱하기 3이니까 6. 6V고 여기도 얼마 나와요? 20. 12V 나오지. 그러니까 전압의 합이 얼마야? 18V로 나오는데 각각에 걸리는 전압의 B는 1:2더라. 저항의 B랑 똑같아요. 즉 지금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저항을 어떻게 연결하면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이때는 뭐가 동일하다? 전류가 일정하다. 이러한 사실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중요한 거야. 요거를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 전류 뭐 쓰니까? 220V. 가정용 전기는 전압이 다 일정하잖아. 그럼 뭘로 연결돼 있을 것이다? 뭘로 연결돼 있다? 병렬로 연결이 돼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지. 여러 개 꽂아도 220V로 동일하잖아. 전압을 동일하게 맞췄기 때문인데 그럼 왜 전압을 동일하게 맞췄을까요? 전압을 왜 동일하게 맞췄을까? 멋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전제품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뭐만 조정해버리면 돼? 가전제품의 저항만 조정을 해버리면 흐르는 전류를 조절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전류가 다 달라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직렬로 연결을 하잖아? 그럼 전압이 계속 바뀌지. 그러면 가전제품이 흘러내는 전류가 계속 변화할 거 아니야. 뭐지 하나 뻥소릴 수도 있겠네. 아니지. 터지는 게 아니라 가전제품이 돌아가지 않는 거지. 눈 안 뜨면. 응? 이해하겠어요? 네. 어?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가정용 전류는 뭐 쓴다? 병렬로 연결을 사용을 한다. 그렇다. 응?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베. 자, 아직 안 끝났거든. 아니 그냥 땀 좀 때리고 있어요. 땀 좀 정신 땀 몇 때려? 정신이 약간 안 들어가지고 뭐래. 자,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예. 어? 여기까지 이해하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간단히 이제 문제 몇 개만 좀 보고 한번 가볼까 합니다. 집에요? 어딜 가? 오늘 집에 가 또. 제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게, 왜 그럽니까? 왜 그러십니까? 뒤에 이제 문제 몇 개만 한번 좀 볼까 합니다. 뭐 볼 거냐면 어디가 좋을까요? 좀 어려 보이는 문제가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잠깐 한번 볼까요? 36페이지 여기서 잠깐 한번 보면서 선생님 여기서 잠깐 뭐? 여기서 잠깐 보자고 누드러 받고 싶냐?
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면 네. 지금 요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죠. 아. 이때 여기에 저 하나 있고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선생님. 왜? 잘못 그린 것 같은데요. 그 뭔가 그 조금 배열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그려줄게. 뭐 세게 와야 된다고? 너무 짧았어요 방금 그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좀 짧았어요. 어. 그래 알았어. 아 그림 그린 것도 은근히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1옴이고 위에가 얼마예요? 2옴. 3옴이네요. 2옴이 뭘까? 3옴이고 그 다음에 6옴이죠. 선생님 네? 어디 본 거예요? 그 12볼트. 아니 예. 저는 유제 여기서 잠깐 유제 1번 본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위에 거 보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 묶고 있는 걸 하나씩 보자. 제일 먼저 묶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표에 보면은 전체저항 즉 합성저항 얼마냐 지금 이거 묶고 있지. 처음엔 합성저항을 묶고 있어. 그러면 합성저항은 뭐부터 구해줘야 돼? 이때 여기 여기부터 먼저 구하는 겁니다. 여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요렇게 두 번째를 구해줍니다. 알겠어요? 응? 합성저항 구해줘야 돼. 그럼 먼저 구해보자 여기부터.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이니까 얼마 나와요? 2분의 1이죠? 그렇죠. 즉 2옴이 되고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건 1번 끝났으니까 1 더하기 2 하면 3 나오잖아. 즉 합성저항은 얼마다? 최종적으로 3옴이 나오더라. 아. 합성저항 구했으니까 이때 그러면 4 전류 이 회로율은 전류의 세기는 얼마냐? 아, 4. 전류 세기는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12V니까 3옴이면 4 암페어고 이때 각각 걸림의 전류와 전압을 한번 알아보자. 네. 자, 1옴 12V. 3옴 12V. 6옴 12V. 에 걸리는 아, 좀 기다려봐요. 아니에요? 자, 전류와 전압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자.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볼 거는 이쪽 합성저항이 얼마였어요? 이쪽 합성저항이 얼마였어? 3옴. 3옴 2옴이죠. 네. 자 2옴이었어. 그러면 먼저 전압을 볼게. 뭘 볼 거냐면 1옴 2옴이잖아. 네. 그러면 이제 1대2의 비율로 전압 똑같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얼마 걸리고? 4볼트 걸리고 네. 이쪽으로 얼마 걸리고? 6볼트가 아니 8볼트가 걸리는 거죠. 그냥 1대 2잖아. 그치? 근데 병렬 연결할 때 어떻게 된다고? 전압이 똑같다고. 즉 여기 얼마 걸려? 8볼트 걸립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간단한 문제야. 뭐 구하면 전류 세기만 구하면 돼. 여기 얼마 걸리겠어? 4. 어? 여기 4 암페어 걸리겠지. 왜? 엄청 그냥 부인은 IR이잖아. 네. 어? 부인은 IR. 그러니까 4볼트 나오려면 4 나와야 되고 여기는 8볼트니까 어떻게 걸려야 돼? 8분의 3. 네. 확실해? 3분의 8. 정신이 나갔었나 봐. 3분의 8 암페어죠. 여기는 6분의 8. 3분의 4. 3분의 4 암페어 걸리면 되겠지. 더하면 얼마나? 더하면은 12 나오니까 3으로 나누면 4암페어로 딱 떨어지잖아. 네. 아 그러면 양쪽으로 나눠서 걸리는구나 라는 거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응? 괜히 졸린 척 하지 마. 안 있는 건 다 알고 있어. 네? 안 있는 건 다 알고 있어. 진짜 졸린데 쌤? 괜히 힘든 척 하지 마. 진짜 졸린데? 억지로 운하는 건 되게 싫어해. 아이 쌤 진짜 졸려요. 쌤 지금 제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모르실 때 몰라.
자, 내신 숙숙 6번 한번 가져볼게요. 6번. 아. 6번 가서 보면 아슨 지금이가 갑자기 또 뭘 묻고 있어. 6번 세 저항 R1, R2, R3이에요.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지금 저항이 연결이 돼 있는데 어떻게 연결돼 있어? 병렬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스택인 연결을 말해. 지금 머릿속에서 유니콘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유니콘이 왜 날아다니고? 정신이 이상해요. 자, 지금 전압이 얼마나? 10V죠? 네, 넘버10. 10V 왜 넘버10이냐? 그 다음에 저항을 보면은 여기가 1옴, 여기가 두 번째가 3옴, 여기가 5옴 걸려있어요. 그치? 이때 전압의 세기. 이게 지금 뭐예요? R1, R2, R3잖아. 그렇죠. 이때 V1 대 V2 대 V3를 묶고 있고, 그 다음에 I1 대 I2 대 I3를 묶고 있단 말이야.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냐? 그럼 더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전압은 다 어때? 똑같이 걸려. 그러니까 1대1인 거야. 그럼 전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역수로 보면 돼요. 5, 3, 1이잖아. 그 이쪽에 전류가 제일 적게 흐르고, 그 다음 여기 제일 많이 흐르는 거지. 그럼 일단 먼저 해줄 건 뭐예요? 먼저 해줄 건? 아니, 그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 전류. 어? 뭐부터 해줘야 돼? 전압? 저항? 각각 얼마씩 걸려? 1,3,5씩 걸려요. 얼마씩 걸려? 10V씩 걸리잖아. 아, 그렇죠. 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계산해주면 되지. 응? 어떻게 계산해줄 수 있겠어요? 뭐가 나와야 돼? V는 IR. V는 IR. 이게 먼저입니까? 이게 먼저인가요? 원래 선생님이 잘하실 것 같아. 뭐예요? V는 IR 이게 먼저야? 아니,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나오긴 나오니까. 나오긴 나와요. 근데 뭘 먼저 해줘야 돼? R은 아닌데? 전류의 세기를 먼저 구해줘야 돼. I는 R인데 V. 전류의 세기를 먼저 구해줘야 돼. 전류의 세기를. 그렇죠. 어? 2회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구해야 돼? I는 1분의 1 플러스 합성저항 뭐합니까? 아이, 그리고 그래야 되는지. 아, 잠깐만. 3분의 1. 3분의 1 플러스 5분의 1. 5분의 1이죠. 네. 얼마 나와 그럼? 15분의 15. 네. 15분의 5. 네. 15분의 3이잖아. 네. 그러면 15분의 얼마 나와? 23? 23 나옵니까? 저 누굴래 확실히 있나? 15에 5에 3이니까 23이지. 그러면 합성 저항은 얼마야? 5에 12요. 23분의 15죠. SMSM. 아? 그러니까 양산도 안 됩니까? 15 플러스. 아, 맞네. 이거잖아요. 네. 그치. 그러면 23분의 15가 합성 저항에 의한 전류의 세기죠. 2회로 이르는 전류의 세기다. 그때 그러면 23분의 15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네. 뭘 이렇게 생각해? 뭘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근데 솔직히 이렇게 계산하면 좀 복잡해요. 좀 더 쉬운 방법 알려줄게. 좀 더 쉬운 방법 알려줄게. 어차피 여기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A라고 해보자. 네. A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로 제일 많이 흐르겠지. 그렇죠. 1대 3대 5로 흐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의 크기만 보면 돼.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 어차피 전압은 나와 있고. 네. 전압은 나와 있고, 그때 이제 전류의 세기만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 네.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여기가 얼마야? 1옴이니까. 5옴? 1옴이니까 얼마? 10. 여기는 3분의 10. 여기는 2잖아.
네. 그치? 네. 그러면 이제 세 변 통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통분? 3으로 곱해주면 돼요. 상수심 네. 얼마나? 30, 10, 여기 6. 6. 2로 약분하면? 23. 15대. 23이 아니라 15대. 5대. 4. 아. 됐어요? 네. 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솔직히 이거 안 구해도 상관은 없어. 원래라면 구해서 정확한 값을 찾는 게 중요하지만 이건 그냥 비율만 물어보는 거잖아. 저게 저거 아니에요? 이거? 네. 어,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15대 5대 4. 이렇게 봐도 돼. 돼. 응. 여기서 최소한 보면 되니까. 알겠어요? 반비례 관계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고개를 들라. 그러니까 이해하겠어요? 네. 일단 저항의 합성 먼저 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전기 에너지 할게요. 그동안 화학 문제 푸세요. 아니 개념 속속 풀고 계십시오. 고개를 들라. 선생님.